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줍니다. 다 주고 재산도 주고 또 좋은 승진 자리도 주고 뭐 다 줍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겠네요. 재산을 주긴 줬는데 그 재산이 어디서 난 건고 살펴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해서 벌어들인 재산입니다. 그걸 자식, 성경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그 말을 지켜야겠다. 난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다 줍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피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승진자리도 줍니다. 소위 말해서 낙하산이라고 표현하죠. 원래 같으면 다른 친구들이 열심하고 성실하게 한 단계씩 밟아서 이제 목전에 둔 자리를 덜렁 자기 자식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다는 건 바보 아닌 다음에는 다 알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오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첫째 계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사랑, 그릇된 사랑을 하는 거죠. 자식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이거 착하고 좋은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뜻대로 실행하고 결행할 용단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저 그냥 우유부단하기만 한 사람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앙인들까지 포함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레지오 때문에 많이들 나오시죠. 가톨릭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레지오가 미사를 이겨버립니다. 미사가 뻔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레지오하고 앉았어요. 저는 세상 멍청한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레지오 자체가 없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레지오가 무슨 뭐 어마어마하고 막 대단할 것 같아요. 한국의
뿌리 내려서 그래요. 한국은 이 유교적인 사상과 이 계급 문화, 군대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게 이 레지오라는 제도적 장치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수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지오는 잘 되는 곳은 제가 비판하지 않아요. 하지만 끼리끼리의 모임으로 정착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문화의 사람들로. 그래서 절대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더 위의 정신에 따라서 재바르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모일 뿐이에요. 그냥 모여서 모이는 게 편하고 모이는 게 익숙하니까 모일 뿐. 더 이상 쪼개지지도 않고 더 새로워지지도 않고 이 쇄신되지 않는 아주 단단한 굳어버린 굳은 살 같은 조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뼈입니다. 저 같으면 우리 성당의 본질적인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성경 모임을 더 나오겠어요. 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색다른 기회이고 바람직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쩐답니까? 레지오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요. 뼈를.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죠.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온 거면 조금 노력을 해서 바꿔볼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 벌써 몇십 년째 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동인구도 별로 없지, 그냥 고스란히 그냥 유지돼서 이제는 딱딱하게 겉에 남은 뾰족하게 살 발린 것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까칠까칠하게 막 사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마른 뼈입니다. 하지만 주 하느님 당신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에제키엘 예언자를 보냅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예언자의 역할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마는지 또 한 번에 그냥 아이고 뭐 맨날 우리한테 하는 소리 또 뭐 오늘도 또 하시네 하고 그냥 튕겨버리면 그냥 뼈로 남을 뿐이지만 이 뼈들이 조금이라도 목마름에 젖어 있어서 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예언되고 있는 성령의 표상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도 진흙을 빚은 다음에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셨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은 왜 움직이죠?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무슨 기계 장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누워 있는데 아주 끽끽끽 이래 왔습니까? 아니죠.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도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의지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휴식을 좋아하고 안식을 좋아하고 평안함을 좋아하던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 아 그럼 나도 십자가를 한번 원해 봐야 되겠구나. 십자가는 고충이고 광야고 메마름이고 괴로움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십자가를 한번 원해보는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야 내 영혼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겠구나 하는 근본적인 의지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숨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죠.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나와요.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그런 영화 못 봤습니까? 에? 옛날에 막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괴물이 막 와 하면 막 멀쩡하던 사람이 막 피부가 날아가고 막 피가 철철 흐르며 근육이 날아가고 막 삐딱구만 나오고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그 터미네이터 2
2인가 3인가 내 생각에 2지 싶다. 2에 핵폭탄 터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 여주인공이 철조망을 이래 부여잡고는 놀이터에 노는 아들이 불에 살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타는 거예요. 먼저는 껍데기가 흥 날아가고 그 다음 근육이 날아가고 이제 삐따구만 남아가 드글드글. 이제는 그걸 거꾸로 돌리면 되죠. 그러면 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사실 수많은 본당들이 뼈다귀들입니다. 딱딱한 진료만 존재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행사라서 올해도 하기만 하는 행사들,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미사에 대한 별다른 감흥도 없고 영적인 즐거움도 전혀 없이 안 나오면 또 성사 봐야 되니까 귀찮고 성가셔서 나와서 보는 미사들, 뼈다귀들입니다. 영혼들이 뼈다귀들인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말라 비틀어짐의 대표적인 그 증거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냥 지림 열렬함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사는 신앙이 기쁨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실패한 게 뭐겠어요? 바로 결혼생활에 대한 전수였죠. 옛날에는 다 그래 하는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한참 동안 90년대 동안 아침마당에 자매님들 나와갖고 네! 결혼은 미친 짓이라느니 뭐 이런 강좌 막 듣고 여성이 막 똑똑해져야 된다느니 뭐 하면서 온통 막 결혼에 대한 비관적인 이미지들을 쏟아놓은 겁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 정말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밝고 맑은 모습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투덜거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번져나가 버린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선교생활을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는 생활로 소개합니다. 힘겨운 건 있죠. 왜 없겠어요, 그죠? 뭐 목이 뜯기고 방에 벌개기 댕기고 뭐 개미 물리갖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벽에 그 정갈 있잖아요, 정갈. 정갈 여러분 못 봤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때려도 죽이고도 봤어요. 정갈 딱 있길라 사진 한 방 딱 받고는 쓰레빠 들고 이제 팍 때려붙지. 예. 근데 그런 건 오히려 신기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보다 더 즐거운 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귀여겨 듣고요. 이방인 사도가 전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지리멸렬해야 할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더 신기하게 듣고 더 귀담아 듣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복음의 광야입니다. 안전해져요. 왜냐하면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자 와갖고 내가 뭐가 변하겠습니까? 이런 패배적인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바뀌질 않는 겁니다. 말씀이 다 퉁겨져 나와요. 방탄 쪽 입은 것 같아요. 총을 다다다다 쏘면 아아아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신마신 슈퍼맨이라 막 티디디디디딩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그곳에는 술을 먹고 아내를 패는 남편에게 제가 가서 그러지 말라 하면 뚝끝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자들 분들도 그랬을걸요. 딴 사람이 와가 얘기하면 콧방귀 끼다가도 신부님이 와갖고 이게 더군다나 코쟁이 신부님이 와가 자네 그러면 안 되네 카마 가슴이 섬뜩해갖고 아이고 내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멈췄을기라. 근데 요즘은 콧방귀도 안 끼죠. 니 뭔데 갑니다, 그죠? 예. 보세요, 보란듯이 성당 주변에다가 막 오만 어제도 그래 밤에 막 시끌시끌 하더라. 이제 또 날이 좀 덜 더워진다 카이키네 이제 막 밖에 나가 설치고 난립니다. 예. 예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언이야말로 사람들의 내면 속에 올바른 의지를 박아주고 그 올바로 박힌 의지에서부터 행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외면이 늙거나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사상이 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나는 할 마이 했다. 거기서부터 그는 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늙은 나이에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을 산에 갖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늙어버린 거죠.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세상, 그것만큼 피폐한 곳은 없을 겁니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너 숨아, 사방에서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